디멘션 프로그램입니다. OIR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도 가능하시고요. 혹은 파일 위치를 알 경우에는 파일 오픈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열리게 됩니다. OIR 확장자 파일로 FV3000에서 찍은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널은 하나, 둘, 셋, 네 개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다피 채널만 보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클릭하시면 되고, 또 오른쪽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디멘션 셀렉트에서 동일하게 각 다른 채널이 있는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지금처럼 이 부분을 두 개를 움직일 수가 있으시고요. 색감을 조금이라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Adjust Display 요게 버튼을 클릭하셔서 없어질 경우에는 View Tool Adjust Display 클릭하셔서 활성화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좀 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빨간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이는 시그널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크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뷰, 툴, 윈도우즈에 보시게 되면 크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롭은 이 이미지에서 그 부분만 남기는 거고요. 나는 원본 이미지와 새로 한 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크롭 투뉴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는 여기 부분을 찍을 것 같다라고 하시게 되면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컨펌 인풋 여기 있는 기능에 동일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본 이미지에서 크롭된 이미지가 뉴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왼쪽에 있는 크롭을 누를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 클릭 혹은 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인풋을 남겨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작업을 해서 원본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OIR 파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하시게 되면 원본 이미지에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를 중요시 그 상당히 백업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표 표시되어 있는 이두 가지 이미지는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장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세이브 버튼 눌러서 새로운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